자, 날씨와 우리 생활. 날씨,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죠? 맞아? 바닷가 바람 불잖아. 낮과 밤의 바람이 어떻게 부냐? 볼게요. 우리 모래와 물을 가득 담은 두 개의 접시를 열 전구로 10분 동안 가열할 거야. 우리가 가열한 거야. 이거 똑같이. 응? 가열한 거를, 이 겉에는 투명 상자니까, 그지? 여기 유리인가 보죠? 상자의 옆면에 구멍으로 향 연기를 10초 동안 넣었어요. 알았죠? 향 연기를 넣어주는 까닭은 뭐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향 연기를 넣은 거야. 향을 꺼낸 다음 투명 상자 안에서 일어나는 향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 거야. 향 연기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한대요. 뭐라고? 물에서 모래로. 이게 물이잖아. 그지? 물에서 모래로 향 연기가 움직인대요. 알았지요? 향 연기가 움직이는 까닭. 따뜻한 모래 위에 공기는 가벼워지겠어? 안 가벼워지겠어? 가벼워져요. 온도가 더 낮은 물 위의 공기는 따뜻한 모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얘가 가벼워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물 위의 공기, 이물 위의 공기는 어떻게, 여기가 비었지? 깔로 가는 거야. 쉽지? 따뜻하니까 올라가고, 여기가 비었으니까 얘가 일로 오고. 그래서 바람이 저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바람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낮에는 우리 이거를 육지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를 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바다에서 육지로 보라. 그죠? 바다에서 육지로. 그래서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라고 그래요. 밤에는 어떤 게더 따뜻하겠어? 바다가 더 따뜻해요. 응? 그래서 반대로 얘가 그저 올라가고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육풍이 불어, 육풍이 불어. 바다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까닭은 육지와 바다는 낮과 밤에 데워지고 식는 정도가 달라요.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고요.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져 육지 위에 공기가 위로 올라감으로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요. 밤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어 바다 위에 공기가 올라감으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알겠지요? 쉽지요? 고기 앞하고 저기야. 페트병 두 개의 입구를 공기 압축 마개로 닫고, 뭘로? 공기 압축 마개로 닫아. 전자저울로 페트병 각각의 무게를 측정할 거야. 페트병 한 개만 공기 압축 마개의 윗부분을 눌러 공기를 압축할 거야. 한 개만. 페트병을 각각 손으로 눌러 팽팽한 정도를 비교할 거예요. 하나는 압축한 거고 하나는 압축하지 않은 거예요. 압축하지 않았으니까 들어가겠죠, 누르면. 압축했어. 빵빵하겠죠? 안 들어가겠죠?
무게가 틀려요. 공기의 무게겠지요? 아까 처음에 맞췄으니까, 그지? 자, 공기를 압축한 거, 압력이 강하니까 뭐예요? 고기압. 공기의 압력이 기압이야. 알았지? 응? 수압이라고 그러잖아, 물의 압력은. 그지? 압축하지 않은 건 저기압이에요. 페트병 두 개의 공기 무게가 서로 다른 까닭. 공기를 압축한 페트병에는 공기를 압축하지 않은 페트병보다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더 많아요. 공기의 양이 틀려요. 공기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의 무게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생기며 이것을 기압이라고 해요. 일정한 부피에서 공기의 양이 주위보다 더 적은 곳이 저기압이에요. 일정한 부피에서 공기의 양이 주위보다 많아요. 그래, 무겁겠죠.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가요. 저기압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고기압은 내려와요. 날씨는 어때요? 저기압에서는 비 아니면 눈이 와요. 고기압은 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내려와요. 이게 그냥 올라가나? 이 주위의 공기를 흡수하면서 빨아들이면서 올라가지? 그죠? 이 방향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이것은 시계 방향이고요. 이건 반시계예요. 이거는 시계 방향이고, 이건 반시계 방향. 중2 되면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알았죠?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계절별 날씨의 특징을 통해 공기 덩어리의 성질과 관련해서 설명할게요. 봄에는 주로 서쪽 육지에서 이동하여 오는 공기 덩어리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건조하고 꽃샘추위가 발생한. 우리 봄에 뭐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저 가뭄이 있죠? 가뭄이 있어요. 황사도 있어요. 여름에는 어때요? 덥죠? 습하죠. 가을에는 어때요? 건조하죠? 맞아? 건조해요.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맑다는 건 이런 거네. 고기압 같은 거네. 그지? 겨울에는 어때요? 춥죠? 건조하죠? 우리 겨울에 건조해. 산불 주의하라고 그러잖아. 건조할 때 가뭄도 있고. 그렇죠? 자, 바다에 바다 이쪽은 따뜻하지. 여기보다.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밑에는 어때요? 따뜻해요. 맞아? 네. 일단 따뜻해요. 바다에 있으면 어때요? 일단 밑에는 따뜻한 것부터 쳐볼까요? 따뜻해요. 맞아요? 따뜻해요. 그죠? 위에 있으면 추워요. 위에 있으면 뭐예요? 추워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따져볼게요. 이쪽은 육지고 이쪽은 바다예요. 맞아요? 육지라서 건조해요. 육지라서 건조해요. 바다라서 습해요. 바다라서 습해요. 우리 네 가지가 다 구분이 됐죠? 맞아요? 자, 겨울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어떤 바람? 춥고 건조한 바람. 여름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어떤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요. 봄, 가을에는 어때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초여름에는 어떤 게? 차갑고 습한 게 와요. 초여름에. 알았죠? 요것만 좀 따로 외우면 되겠네요. 알았죠? 계절별로 날씨가 다른 까닭.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받아요. 날씨가 다른 까닭은
날씨에 달라지는 우리 생활. 비가 내리면 장화 신어요, 우산 써요. 눈 내리면 눈 치워요. 무더운 날은 옷차림을 간편하게 해요. 물놀이 해요. 추운 날은 난방 틀어요. 따뜻한 옷차림 해요. 날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 정보를 어떻게 해요? 숫자로 나타내요. 47페이지. 가열한 모래에 물이 담긴 접시를 투명 상자에 놓고 향불을 넣었어요. 향 연기가 움직이는 방향. 자, 어떤 게 뜨거워요? 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요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공기를 압축하지 않은 페트병, 공기를 압축한 페트병. 답은 뭘로 써줘야 돼요? 요둘 중에 하나로 해주셔야 되죠? 더 무거운 거는 공기양이 주위보다 많은 곳. 고기압. 저기압일 때는 어때요? 흐리거나 비나 눈. 이 눈은 뭐예요? 내리죠. 비도 내리는 거죠. 좋겠네요. 육지와 바다와 같이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의 온도 습도 비슷해져서 계절별 날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 공기, 덩어리. 알았죠? 나중에는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공기, 덩어리. 무더운 날과 추운 날, 우리 생활 모습. 옷차림, 잠깐. 옷차림이 어떤지 각각 붙여볼까요? 옷차림. 옷차림을 간편하게. 추운 날은 옷. 따뜻한 옷차림. 난방을 하죠. 또 뭐를 하죠? 물놀이를 하죠. 맞아요? 맞아. 위 실험에서 향연기를 넣어주는 까닭을 바라게 말아내는 누군가요? 공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예요. 향연수. 위 실험에서 투명 상자 안에 넣어준 향연기의 움직임은 어때요? 물에서 모래 쪽으로지? 맞아. 얘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서 물에서 모래 쪽으로 가죠. 5번이었어요. 위 실험에서 향연기가 5번과 같이 움직이는 까닭은 뭐예요? 그죠? 맞아요. 일단 따뜻한 모래가 나오죠. 모래 위의 공기가 주인공이죠. 그죠? 공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그다음에 온도가 더 낮은
어때요? 따뜻한 물의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에 위에 공기는 뭐예요? 가벼워요. 가벼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요거보다 온도가, 그러니까 물 위에 공기는 어떻게 돼요? 이동해요. 어디로? 모래 쪽으로. 그죠? 요거를 기가 막히게 잘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기는 두 곳의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낮과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른 까닭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태풍, 바다에서 부는 거예요. 바다에서 부는 거예요. 육풍, 육지에서 부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로.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은 것은 뭐예요? 압축하고 압축 안 하고 그거네요. 압축한 페트병이 빵빵하겠죠? 맞아요? 이 빵빵한 실험에서 두 개의 페트병의 무게가 다른 까닭은 약해. 완벽한 점수는 못 주겠어요. 일단은 저기에서 뭐가 나와요? 페트병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주어가 공기를 압축한 페트병이 나오고요. 또 한 놈은 누구예요? 공기를 압축하지 않은 페트병이 나와요. 이 두 가지는 써야 돼요. 그죠? 공기를 압축한 페트병 N은 얘보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모 공기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많아요.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틀려요. 그지?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점수를 다 주긴 힘드네. 그죠? 공기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무겁습니다. 여기 다 타 있네.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이놈을 기압이라고 그래요. 자, 공기는 장소에 따라 양이 달라 기압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정한 부피에서 공기의 양이 주위보다 많은 것을 고기압. 이건 저기압이겠죠. 이것은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인데 맞는 것은 날씨가 맑아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네요. 비나는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게 내려와요. 그죠? 답은 4번. 자, 아까 옆에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있었어요. 자, 요거 여름에는 바다에서 그죠?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름에는 남쪽 바다에서 불어왔겠죠? 맞아요? 겨울에는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 육지에서 보러 왔겠죠? 봄과 바울에는 서쪽의 육지지? 이거 틀렸다. 겨울이 북쪽 육지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아이씨, 이게 서쪽 육지고 이걸 북쪽 육지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맞아?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남쪽 바다에서 이동해오는 공기 덩어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덥고 습한 거 맞지요? 자, 겨울철 날씨인데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 건조해요. 바람이 안 약해요. 눈이 오는 날이 있고요. 북쪽에서 이거죠. 날씨가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틀린 것은 어부 태풍이 오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 이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